새끼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요, 자기 몸에 대한 학대. 참 이상한 이사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좀 안 먹는 분위기로 가면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못 먹게 하시는 것더라고요. 여기 목숨 걸고 편식하는 세 남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침마다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출근하는 이 남자. 이름은 황성수. 나이는 59세입니다. 직업이 뭐냐고요? 이래봬도 그는 이병원 신경외과 과장이자 의학 박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환자들 별일 없었는가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딱딱 소리 나게 할머니. 또 그게 할머니 자꾸 연습하세요. 병원에서 나온 것만 드시고 외부에서 가져오신 저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말고. 해진 때 황 박사는 유난히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멸치나 지금 드셔도 돼요? 멸치 안 좋지요? 왜요? 꼭 멸치를 잡수고 싶어요? 아, 뼈에 좋을까 싶어서. 뼈에는 그 멸치를 먹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아, 진짜요? 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먹으면 뼈가 약해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네. 예. 그리고 우유를 먹으면은 뼈에 좋다는 말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들어보니 그 내용이 좀 유별납니다. 네. 게다가 음식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많이 했습니까? 예. 제가 고혈압약 당뇨약을 없애버려 그랬는데 예. 나중에 쓰려고 좀 없애지는 안 하고 여자가 이어놨다 가야겠.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먹던 약 드시던 약이구나. 환자가 혈압약을 숨겨놨다가 그만 황 박사 손에 딱 걸렸습니다. 나중에 또 혈압약 잡술 요령으로 그렇게 감춰놨던가 봐요. 우주고 버립니까? 어? 선생님이 절대 그 약은 띠뿌리고 이제 여기에 처방하는데 그대로 따라놔가지고 그래. 하면 아주. 그 이거 없애도 됩니까? 쓰레기통은 넣으시라고 제가 그래 첫날 얘기를 드렸는데. 쓰레기통. 아까워요. 언제? 이거 안 먹으면 됩니까? 할머니 보십시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고혈압 약도 황 박사 앞에서는 쓰레기통 신세가 됩니다. 땀을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약을 쓸 것이 아니라 몸을 시원하게 해버리면 되죠. 시원한 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되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혈관을 넓혀줘 버리면은 혈압은 아주 쉽게 내려갑니다. 땀을 약으로 말려 붙이면 안 되듯이 올라간 혈압을 약으로 내리는 것은 많은 해가 되죠. 혈관을 넓히는 비법. 황 박사한테는 약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곳은 환자들이 먹을 밥을 짓는 병원 주방입니다. 오늘 점심 밥상에 오를 반찬들입니다. 생선에 닭고기에 고기 반찬이 세 가지나 되는 소위 고단백 식단입니다. 그런데 황 박사의 환자들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예, 한번 대신 요 밥상. 오이네요. 예, 연근. 이거는 잡채네요. 이거는 고등백 김치구나. 그러고 보니 순 식물성 뿐입니다. 그건 이제 다시마로 물을 우려내가지고 황 박사의 감시하에 국에도 멸치 한 마리 못 들어갑니다. 이게 몇 인분입니까? 여기가 1kg로 반반 정도 섞였죠. 고기 반찬을 대신해 환자들의 밥상에 최우선적으로 올라가는 것 바로 현미 찹쌀과 현미 맵쌀이 반반 섞인 현미밥입니다. 그에겐 이 현미밥이 환자들의 혈압을 내려주는 명약입니다. 동물성 식품이 좁혀놓은 혈관을 이 현미가 넓혀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단백 고기 반찬 역할까지 현미가 다 한다네요.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가 나서 돌 될 때까지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나면은 한 3kg, 돌이 되면 한 9kg 정도 됩니다. 그때 먹는 어린애들이 먹는 엄마 젖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칼로리 비율로 7%입니다. 현미에는 8%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자기 몸무게 3배를 1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만 봐도 단백질은 현미에만 들어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것이죠. 전체 환자들 중 황 박사 환자들만 현미 채식 밥상을 받습니다. 약보다 밥에 더 신경 쓰는 의사. 그 시작은 환자들에 대한 의사로서의 의문에서 비롯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 환자 천만 명 시대에 3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환자인 셈입니다. 의료기술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환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걸까?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런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걸까? 황 박사는 이런저런 책들을 파고들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이 병들이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걸고 실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구들이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여느 군의 식당처럼 여기도 한 끼 한 가지는 꼭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황 박사도 진료실에서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야 밥을 안 치려는 건지 쌀을 씻고 있습니다. 어라,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생쌀을 그냥 드시네요. 뜸을 잘 들여도 거칠어 먹기 불편하다는 현미를 말입니다. 함께 싸온 반찬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익힌 거 하나 없이 전부 날거예요. 찍어 먹을 양념장 하나 없고 안주로 나먹는 땅콩 아몬드에 별도의 간도 없습니다. 식품은 모두 다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맛, 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맛을 보면 참 좋은 거죠. 익히면 영양소도 이런 맛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들도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황 박사의 점심시간은 유난히 깁니다. 먹는데 한 시간은 잡아야 편하게 드신답니다. 지켜보니 현미 한 숟갈 삼키기까지 200번은 씹어야 하고 시간은 2분이 넘게 걸립니다. 91년부터 처음 이제 현미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 몸이 꽤 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제 가족들한테 이제 현미밥을 먹자고 제안했죠. 그래서 이 가족들도 몸이 좀 달라지면서 그래서 좀 자신이 생기고 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현미밥을 이제 먹여보기 시작했죠. 1년간의 본인 실험 끝에 환자들에게 적용해봤습니다. 효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석 달째 황 박사의 밥상을 드시고 있는 모범 환자 이우연 할머니. 뇌경색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할머니는 20여일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12년간 먹던 고혈압 약을 끊고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식습을 바꾸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거라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식성이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130, 140 이래서 혈압약을 끊으면은 이번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150, 160까지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한 번씩 180. 170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다가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며칠 지나면서 식이요법의 효과가 나타나죠.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죠. 예. 큰 병을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병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을 약을 빼버리는데 처음엔 불안했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혈압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지. 40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알아오신 남노귀 할머니는 아예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이번 두 달 만에 당뇨 수치 정상, 혈압도 거의 정상. 요즘은 틈만 나면 이렇게 복도를 누비십니다. 황 박사 몰래 약을 숨겼다가 들켰던 그분입니다.
4년간 먹던 혈압약, 당뇨약 다 뺏기고 현미밥에 올인. 드디어 다음 주 퇴원하신답니다. 네, 좋아지는 상태 보고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요. 약을 안 쓰고 이제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하니까 네, 그런 걸로 치료가 되고 하니까 신기하고 많이 배우고 싶죠. 그렇게 먹고 너무 좋아졌다고 과장님한테 너무 정말 고맙다고 내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약 안 쓰고도 이렇게 해줘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어떤 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다지요. 황 박사의 음식 강의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만 적게 필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이 들어있으므로 해롭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단백 식품이 아니라 과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고혈압이 잘 생겨요. 당뇨병이 잘 생기고 암이 잘 생기는데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 세 가지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증가하는 암입니다. 이건 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하고 관계되는 병입니다. 뇌혈관병이라고 중풍, 심장혈관병이라고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길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와, 막 밟으시네 정말. 구불구불 험한 산길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날쌘 돌이시네. 트럭 속 날쌘 돌이는 놀랍게도 한 여인입니다. 핸들 풀고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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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평소엔 굶뜨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한다는 김옥경 씨.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허리 괜찮나? 아, 예, 괜찮아. 새벽 시장에 다녀오는 길 오늘도 트럭 속엔 채소랑 과일이 한가득입니다. 아침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옥경 씨 부엌은 늘 요란합니다. 아침에도 해보를 깐답니다. 까놓으면 사나 될까 봐. 필요할 때 조금씩. 이게 다 워낙에 음식을 가리는 남편의 까다로운 식성 때문입니다. 반죽에 우유, 계란 들어가면 큰일 나고 밀가루도 통밀가루만 씁니다. 이게 바로 갖가지 재료가 들어간 즉석 와플입니다. 이때쯤 되면 남편 송하군 씨가 등장합니다. 준비는 복잡해도 먹기는 간단합니다. 즉석에서 콩을 갈아 만든 두유가 뒤이어 나오고 계속 순서대로 나가면 맛있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 현미쌀을 넣어 끓인 죽도 바로 대령합니다. 완전히 채식이면서도 영양을 다 갖춰주죠. 최대한 영양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질. 이게 완전히 딱 균형적이 돼야 우리 몸도 균형이 잡힌다는 건데. 동물성 식품 하나 없는 편식 밥상이지만 갖출 건 다 갖춘 까다로운 밥상. 바로 이 밥상이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고 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유도 선수 출신의 체육 교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소원대로 모교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쳤고 배구부 감독을 맡아 대통령배 우승컵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92년 5월 덜컥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총알이 막 날아오는 것 같으면 곧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들 지금 암 뭐 3기 말에서부터 사기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그 말이 제일 먼저 물어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이 그거는 차후 문제고
수술이 될지 안 될지 그걸 거기 지금 모르겠다면서나 부위가 지금 아주 애매한 부위에다가. 하군 씨의 몸속엔 직장, 대장 두 곳의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장 이거예요. 마침 딱 똑같은. 결국 우측 대장 일부와 직장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임파선에 암이 전이된 게 확인됐습니다. 의사는 재발 확률이 70%라고 했습니다. 보호자한테 오래 못 사실 겁니다. 재발할 겁니다. 최대한 더 이러이러한 주사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하십시오. 근데 안 했어 이 사람. 이 환자 살아계세요? 네. 건강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억이 나고 살아계시다니 참 반갑구만요. 1차 항암제 잠깐 맞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끊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갖다 유지했다는 거는 뭐가 본인한테 물어보면 식이관계, 운동관계 뭘 그걸 갖다가 찾지 못했어요. 피디께서 식이관계죠. 살기 힘든 사람이 살았어요. 건강만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하군 씨였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의 체육교사. 기운을 잘 쓰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요.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같이 곁들이 놓잖아요. 야채는 하나도 안 먹어요. 나물도 안 먹고 삶도 전혀 안 먹고 그래서 고기. 내가 암에 걸리니까 내 동료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자기들이 고기를 끊었어요. 내가 고기 먹고 암 걸렸다 이렇게 여기서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수술 후에도 고통은 그치지 않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무모한 도전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100% 채식. 적어도 이건 악화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거 먹으면은 계란이나 뭐 이런 우유나 어떤 육류 생선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이건 절대 악화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을 거라고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병원에서도 뭐 한 얼마 못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처음엔 익히지도 않은 날 음식으로만 100일을 버티다 보니 몸무게가 3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요양원에 자연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육류도 없고 뭐 생선도 없고 뭐 우유 계란도 없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치수도 많고 먹을 만한 게 많아요. 한 부 보니까 내게 막 딱 맞아야 했던 맛있어요. 근데 생채식 하다 가서 그랬는지 막 꿀맛이라 열흘 만에 정상적인 비리 노는 거예요. 면을 보 저보고 와서 봐라 했다니까요. 그래 정말 노랗고 정상적인 이따만 변을 봐놨어요. 정말 변기를 잡고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 수술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그 수술하기 전에도 막 변다운 변을 못 받아가 열을 이렇게 묶고 딱 변이 나오는데 이거 살았다 내가. 다 나섰다. 요양원의 음식은 요리하기 좋아하던 옥경 씨의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 흔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음식들. 화려한 색이 입맛을 돋우고 순식물성 재료는 피와 세포를 맑게 해줍니다. 이렇게 옥경 씨의 손에서 탄생한 새로운 자연식은 하군 씨에게 먹는 즐거움 그 이상입니다. 맛있는 것 같아. 생명을 받은 거지. 이렇게 먹으면서 즐거우니까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식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면은
우리 인천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암은 재발하지 않았고 임파선에 전이됐던 암세포까지 몸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송하근 씨는 암으로부터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속 깊은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 주례니까 입으셨네. 그 후배, 내 후배거든요. 선배님다 선배. 어디 대학교요? 아, 직장. 직장. 직장 직장 암 후배. 요 직장. 직장 암 이제 선배님이시고 나는 직장 후배고 그 직장입니다. 사모님, 네. 오늘 점심 메뉴가 뭔데요? 뭐 우리 학생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서 다 해드릴게. 뭐 요리 뭐. 드시고 싶으면 요리해드리고 밀고기 드시고 싶으면 밀고기 해드리고. 여기서 배워간 음식으로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들. 숙이 조금 들어가네. 목경 씨의 요리는 이들에게는 처방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여서 팔꿈치 잡아서 팔꿈치. 인심 후한 목경 씨는 자신이 개발한 약이 되는 음식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아, 딱 오늘 행복하다. 이래 날 좋은데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보니까 행복하네. 이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세상. 몸에 좋은 약이 입에 달기까지 하다면야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두부님 맛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순수한 것들을. 정말 땅심으로 큰 것들을 먹으면요. 거기다가 우리 집 사람의 요리 기법을 딱 하면은 그때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내가 참 고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변한 거 보면 희한하지. 이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에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한테 수술 받은 환자라고요? 본인은 안 먹고 있다 약을. 난 그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누구죠? 이태근 씨라고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만나봤어요? 잠깐. 40년 경력의 신장이식 권위자이신 박기일 박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경호 선생님이신데 왜?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지고 좀 보내 서류 좀. 신장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완치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된다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남의 신장이 들어오면 몸속의 면역 기능이 발동해 이식받은 신장을 공격하게 되죠. 그걸 막으려면 꼭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이식 수술한 장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약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은 그 장기를 가지고 있는 한은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안 먹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 인우동으로 돼 있는데 이태근 81년도 3월 31일 날 수술했네. 이게 96년도에 와서 1년 전부터 약을 끊었다고 그랬으니까 95년도부터 약을 안 먹어요. 1995년 3월부터요? 2001년이라 끊으시죠. 그럼 더 일찍부터 안 드시면. 그렇지. 10년이요. 그 사람이 정말 약을 안 먹고 괜찮다 그러면 그 친구 한번 불러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 내가 왔다. 반갑다. 잘 있었냐? 힘들죠? 허준이가 그랬대요.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약을 먹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걷고 또 걸어 앞산 정상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신장이식 권위자를 놀라게 한 그 이태근 씨입니다. 약보보다는 식보, 약을 먹는 것보다 올바르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대체 뭘 먹고 살까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밭으로 나섭니다. 햇빛 좋은 봄날, 환갑을 앞둔 나이답지 않게 참 다부진 체격입니다. 지켜보다 보면 그 이유를 알만해집니다. 밭 한 고랑 갈더니 모종을 심습니다. 가지군요. 식전에 잠깐일 줄 알았던 일이 해가 중천에 떠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 사이 잠깐 짬을 내 옥수수 종자도 물에 불려놓고 또 밭을 갑니다. 한나절이 가도록 밥은커녕 잠시 쉴 생각을 안 합니다. 힘 안 드세요? 아니 뭐랄까 운동이 운동. 이번엔 주저앉아 또 무언가를 심습니다. 아까 불려놓은 옥수수 종자입니다. 결국 오후 3시 다 돼서야 옷을 챙겨 입고 부엌에 들어서는 태근 씨. 보통 때도 이렇게 드세요? 참치 아무리 좋아도 혼자 안 먹어요. 이거랑 이런 기착 이런 거 해먹는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아무튼 이날의 첫 밥상이 차려집니다. 반찬이라곤 달랑 김치 두 가지에 청국장과 현미밥이 전부. 그렇게 일을 해놓고 힘쓰는 데 좋다는 고기 반찬 하나 없습니다. 태근 씨에겐 이것만도 진수성찬입니다. 밥맛이 그냥 뭐 딱 이것도 꿀맛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밥맛이 꿀맛이에요. 배고프면 이렇게 몸이 비어있으면요. 맛있죠 정말로.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막 연태롯빛이 가득한 저 골짜기가 정말로 봄날의 축제죠. 이날 그가 먹은 밥은 이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 그랬답니다.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요. 자기 몸에 대한 학대, 몸과 마음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 끼는 정말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요. 한 끼로도 충분하니까. 먹고 나면 먹은 만큼 또 움직입니다. 먹기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과는 정반대로 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자연식, 소식, 채식 또 많이 움직이고 뭐랄까 안빈낙도 정말로 마음 편하게 하고 욕심 없이 이렇게 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태근 씨의 밥상 일기 좀 더 들여다볼까요? 그 소박하고 겸손한 음식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사과는요, 어떤 뭐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주고 자연이죠. 사과나 나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구마 옥수수를 좋아하죠. 그냥 쪄서 뭐 껍질째 이렇게 바로 먹죠. 껍질째 먹어야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다 있으니까.
먹는 것이 자기 몸을 만든다는 것은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런 말이 또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요. 덕분에 자연을 더 가깝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먹는 것부터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했죠. 태근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앓은 열병의 후유증으로 그만 신장이 상했습니다. 타지에서 대학과 군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신장은 더 기능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렸습니다. 결국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오랫동안 늦었던 것이 그때 이제 한꺼번에 나온 거겠지만 완성신부전증이라고 얘기가 돼서. 천만다행이었던 건 그가 다복한 가정의 외아들이었다는 사실. 위아래 누이가 무려 7명이나 됐던 겁니다. 형제들이 많으니까 모두들 다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검사를. 그래서 미스터 두 번째 동생이 우리 짐을 다 지웠어요. 대신. 그렇게 여동생의 신장을 받았지만 가족들의 걱정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이식한 신장을 위해 먹어야 하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 전체적인 몸의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져 늘 이런저런 잔병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때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수술 후에. 수술 후에 이제 퇴원하고 약 먹을 때. 중간에 아주 고열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다행히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부모님 심정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지금이야 남녀 구별 없는 시대라지만 옛날 세대인 부모님께 태근 씨는 딸 일곱 사이에 낀 천금 같은 외아들입니다. 내 몸이 단지 내 몸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올바르게 돼야지 주위 사람도 다 편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선 나 자신부터도 건강해야지 또 마음도 편하고. 건강해져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300권이 넘는 건강 관련 책을 읽고 몸에 좋은 운동은 다 해봤습니다. 그 후 태근 씨는 참 유난한 편식쟁이가 됐습니다. 서울서 직장 생활할 때는 아침에 한 5시나 이렇게 일어나면요. 현미 김밥 도시락을 싸요. 어디 멀리 출장 간다 해도 이제 생쌀을 가지고 간다거나 생고구마나 사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건 먹고 절대 안 먹어요. 굉장히 특히 철저하게 하셨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지. 내내 고혈압에 시달리던 몸이 감기 한번 안 걸리는 몸으로 바뀌더랍니다. 건강에 자신이 붙자 태근 씨는 생명을 건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면역 억제제를 끊기로 한 겁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 또 서양 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하겠어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실험이지만 서서히 5년에 걸쳐서 서서히 끊었어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3개를 먹다가 몇 달간은 뭐 2개를 먹다가 몇 달간은 1개 반을 먹다가 또 몇 달간은 1개를 먹다가 아 이제 안 먹어도 되겠대요? 그래서 안 먹었지 뭐.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아들이 대체 어디서 끊임없이 힘이 솟아나는지.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보면. 더 와요, 더. 한남매가 모여 저녁을 먹는 날. 모이면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 가족의 밥상은 좀 다릅니다. 그분도 오늘 아까 저녁 안 드신다고 그러셨는데. 아, 먹어야지 왜 안 먹어요? 먹어야지. 뭐 안 먹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우리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하니까 우리 엄마가 못 드셔요. 그래도 차원에서. 사실 태근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건강해졌습니다. 태근 씨 보고 다들 식성을 바꿨거든요. 과학적인 이유야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살아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에요. 동생이라 되니까 그걸 했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안 먹고 생식하고 운동하고 자기 자신 이렇게 이겨내는 의지력은 좀 못 따라가요. 지 몸으로 산 것을 보여주니까요. 저렇게 전화 이제 환갑이 다 되는데도 그 험한 일 다 하고 그렇게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자기는 제 몸을 자기 몸을 생체 실험했다고. 태근 씨가 오랜만에 상경했습니다. 그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약안 먹으면 거부반응 생겨서 신장 망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었는데 약을 안 먹은 이유가 뭐냐고. 그 면역옥신 이제 계속 먹으면 딴 일 생길까봐 안 먹었다 이거지. 부작용이 심해. 글쎄. 그러면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네, 근데 이제 또 뭐랄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모든 생명체는 다 되살아나니까 그거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네. 다행히도 약을 안 먹고 지금 괜찮은 건데 네. 만약에 이게 약을 안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떨 뻔했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건 했죠.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지. 면역 억제제를 끊은 지 무려 14년. 그렇다면 이태근 씨가 동생으로부터 이식받은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콩팥 모양도 이상이 없고 콩팥 자체도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다른 이상이 없어요. 소변 검사했고 우리가 혈액 검사했고 이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소변 검사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고 혈액 검사상에서도 다 좋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답니다. 대신 박기일 박사는 내내 반복해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2300 몇십 명 수술했는데 처음이거든요. 약을 안 먹은 사람도 그렇게 없죠. 그동안에 약을 안 먹은 사람 다 거부반응 생겨서 신장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유독 약을 안 먹었는데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혹시나 이거 약을 안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알까봐 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이건 예외예요. 예외.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그게 참 미궁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그 미궁이란 건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혹은 허준이 말했다는 식보의 힘이었을까요? 새벽 6시 막 잠에서 깬 사람들이 마당으로 모여듭니다. 왕년의 체육교사 송하군 씨가 아침 체조를 시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들은 학생이 아닌 암 환자들입니다. 그 시각 옥경 씨는 곱게 차려입고 출근을 합니다. 앞으로 열흘간 그녀는 남편 송하군 씨만의 요리사가 아닙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아는 법. 옥경 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암 환자들의 밥당번이 됩니다. 재료라야 특별할 게 없지만 모두 땅심으로 자란 것들. 옥경 씨에게 요리란 음식이 아니라 약을 짓는 과정입니다. 남편에게 그랬듯 이 채소며 과일이 몸속의 피를 맑게 하고 나쁜 세포를 이겨낼 힘을 키우는 약이 되리라고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은 녹두죽입니다. 꼭꼭 씹어 드십시오. 현미산으로 했습니다. 자연식이 암을 고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미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가는 암 환자들에게 하군 씨는 암을 극복한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바로 큰일을 해내는 우리 몸의 비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골 태근 씨네 집에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태근 씨를 쏙 빼닮은 전주에서 대학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을 물고 MT로 온 것입니다. 어른께 신세 안 지겠다고 나름 먹을 것도 준비해 왔답니다. 그런데 죄다 고기입니다.
그것도 주동자가 아들이에요. 저녁 때 고기 먹으려고요. 아버지는 고기 먹는 거 아니죠?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긴 한데 한 번씩 먹을 때 먹어야죠. 고기 얼마나 사 왔어요? 아홉 개? 돼지고기? 네. 삼겹살로? 네. 삼겹살은 비싸서 목살로 가져왔어요. 고기를 잔뜩 사왔네요? 몰라요, 나는 이제. 몰라요, 나는 이제. 아버지는 고기를 안 드시는데 아들은 고기 구울 준비로 바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고기를 안 드셨어요. 처음에는 멸치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가 못 먹게 하기도 했는데 이제 지금 뭐 그냥 저도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막 가끔 한 번씩 해주면은 그런 때만 먹고. 아우 어떡해. 지금 우리가 젊은 애들은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얘들아 먹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 태근 씨는 모른 척 꽃가루만 고르고 있습니다. 애들 오면 맛보게 해주려고 땡볕에 모아두었던 겁니다. 젓가락만 있어. 젓가락만. 식사자리 태근 씨도 합석했습니다. 아이들 젓가락 부지런히 삼겹살 접시 위를 누빌 때 태근 씨 젓가락은 김치 접시만 오갑니다. 그 막 깍두기 열 가지 있는데 나도 근데 많이 싸운 줄 알았더니 뭐 그런데 예전에야 좀 까칠했지만 요즘은 분위기 깰까 봐 한 번씩 먹어줍니다. 아들 체면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맛있어. 잘 먹었다 야. 가뜩이나 음식 냄새 드물던 태근 씨네 마당에 대낮부터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황 박사는 곤혹스런 저녁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회식만 했다면 매번 회 아니면 고기입니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틀어. 나는 좋다고 먹고 하는데 점심이 혼자 먹어도 되지만 회식을 빠질 수도 없고 그냥 양옆에서 교대로 먹어도 됩니다. 대충 그런. 그래도 우리의 황 박사는 꿋꿋하게 채소 접시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기회 봐서 레파토리를 꺼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좀 안 먹는 분위기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만 못 먹게 하시는 것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저 직원 뭐 직장 내에서 과장님을 자꾸 무서워하는 겁니다. 내가 생선을 뭐, 8년 동안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뭐 생선을 안 먹으면 안 된다 뭐 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 맛은 있습니까? 맛이 있어요. 나는 뭐 맛없는데 늘 뭐 극기 훈련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생각하면 오산이다고요. 맛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고기 맛만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늘 뭐 생활 습관적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분위기부터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전혀 흡수가 안 됩니다. 네. 이래 안 먹고 어떻게 사는데? 애들 뭐 안.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풀만 먹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심장이 좀 아팠어요. 지금 목이 안 되네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 사이죠. 그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그런 그 식생활 스타일이나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탈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내 스스로도 그게 안 쉬운데 주변에서 도와줘야 좀 되는데 주변에서는 더 이해 안 되고 안 되니까. 건강은 괜찮으시죠? 저요? 아니요. 저는 건강도생한테 과장한테 물으면 얼마 전에 또 한번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 아시고는 저보고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겁이 나고 한 달 정도는 이제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조심을 했었어요. 한참 지났으니까. 같은 편인 세 남자가 만났습니다. 상이 참 좋네요. 이제 복을 이룹.
시청자분들이 어 저렇게 건강을 신경을 쓰나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걸 아프면 아 당장 당 그 말만 그렇지 사실 자기 감기만 아, 들어봐요 막 죽으려고 하지 당연하지 뭐 그게 암 한번 걸려보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마지막을 이제 지켜보는 게 의사인데요. 예. 이렇게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병이 생기기 전에 이런 그 생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어떤 이 중요성을 좀 알면 참 좋을 텐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힘들 때 가서야 비로소 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서로 궁금해하던 도시락 탐색전에 들어갑니다. 학원 시내야 도시락이어도 기본이 이 정도입니다. 예, 은근하고 응하고. 네, 화려해, 너무나 화려. 아, 선생님 도시락이 제일 궁금합니다. 아, 선생님 도시락 될 건데요. 예. 그 이건 채소예요. 채소를 많이 사세요. 아유, 좋네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하도 많이 가집지 않고. 태근 씨도 점심을 내옵니다. 올 데도 없네요. 역시나 소박하게 현미밥에 나물 한 접시 달랑. 황 박사는 오늘도 식사 시간이 좀 걸리시겠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때까지 좀 오래 심으셔야 될 겁니다. 밀 통밀 밀이 잘 되면은 그 통밀 가루라는 건 사실 통밀 아니거든요. 한 6분도 밀도 먹어보게 됐는데. 제가 먹어 떡갈비 부셨다 봐.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거 나 떡갈비 부셨다. 나만의 어떻게 색깔도 이쁘게 뭐 분홍색, 초록색 나오시는 먹는 게 참 맛있네요. 그래도 아주 소풍을 즐겁게. 고기 권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자리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오랜만에 마음 놓고 점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렵니까? 괜찮아? 됐어? 괜찮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으로는 얘가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데리고 오던 그 모습 그대로로 보이거든요. 강아지의 수명이 인간보다 훨씬 적다는 걸 안 그 순간부터